프로야구의 인기에 밀려나 있지만 광주 축구가 최근 의미 있는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금호구는 올 들어서만 전국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 프로축구 광주FC는 2부 리그에서 압도적 성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 금호구는 지난 14일 끝난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에서 전주 영생고를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월 백운기 대회에 이은 두 번째 전국대회 우승컵입니다. 우승의 주역은 경기당 평균 3골 이상씩을 넣는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인 선수들이었고 이들 뒤에는 올해로 28년째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최수용 감독이 있었습니다. 최 감독에겐 특히 이번 우승이 통산 20번째 우승이어서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선수들하고 소통하고 교감이 또 돼야 되고 또 따라줘야 되고 믿고 따라주고 또 가르침을 또 100%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죠. 예. 프로축구 광주FC는 올 시즌 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최근 13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주말 안양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기며 2위 팀과의 승차를 9점까지 벌리며 1위 독주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시즌의 절반가량을 소화한 상황에서 내년도 1부 리그 승격을 사실상 예약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광주 경기에서 10연승을 기록하며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주말 광양에서 전남FC를 상대로 무패행진 이어가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